네, 루스터 강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커리큘럼 사이트 오시면은 색깔이 조금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과목들이 중급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에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과목씩 해서 총 네, 12개 과목이 루스터 과목이에요. 그중에서 현재 이렇게 링크 있는 것도 있고 비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번호가 있는 게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번호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100분까지, 200분까지, 300분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사이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웹사이트 코어 지도자 그룹의 러스트 부분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러스트 과목만 딱 뽑아서 정리를 해뒀습니다. 여기 있는 요건 러스트의 마스코트죠. 개입니다. 개, 크랩. 자, 중급 1년차는 러스트 ABC에서 마스터링 러스트로 교재에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마스터링 러스트는 춤 GPT 게시판이 아니라 그냥 링크,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링크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교재입니다. 그리고 퀴즈도 간단하게 들어 있고, 그리고 러스트 1비너, 러스트 바이 의젠플에서 41번부터 200번까지, 200번부터 300번까지, 중급 2년차에 들어가서는 코드 인터뷰를 해요. 코드 인터뷰가 189개 문제 중에서 100개 정도를 중급 2년차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중급 3년차에 넘어가서는 펑셔널 프로그래밍, 러스트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대략 이러한 교재, 물론 교재도 팀 GPT 게시판에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과 웹 어셈블리, 그죠? 러스트 웹 어셈블리가 801번부터 900번 있고, 그리고 지금 교재가 잘못 링크 잘못돼 있네요. 링크 수정하겠습니다. 중국 4년차에 들어와서 토키오와 액틱스 웹 U 요것을 좀더 깊이 있게 다루는 에피소드가 있고, 그리고 코드 인터뷰 중국 2년차에서 다뤘던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중국 4년차에 있고, 마지막에는 머신러닝으로 끝냅니다. 교재는 그룹스 딥러닝인데, 역시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재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총 12과목 정도가 러스터 과목입니다. 러스터는 딱히 더 이상 추가의 설명이 필요 없으실 정도로 2019년도에 가장 핫한 랭귀지죠. 그래서 처음부터 001번부터 순서대로 밟아 나가시면 돼요. 1100번까지 순서대로 쭉 진행해서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9년 8월 15일이에요. 해서 2019년 10월 30일 정도, 앞으로 두달반 정도죠. 두 달에서 석달반 정도 뒤에 전체 1200번까지 에피소드를 녹화를 마칠 겁니다. 현재 대략 한 600번까지 에피소드 녹화를 마쳤습니다.